194,48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데브시스터즈입니다. 데브시스터즈의 테마는 캐릭터 상품 게임이 가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는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운영을 주력으로 하는 동사는 쿠키런 IP 관련 사업과 더불어 벤처 캐피탈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음. 동사의 대표작은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쿠키런, 킹덤이 있음. 최근 런칭한 쿠키런 스토어 등을 기반으로 쿠키런 IP를 활용한 IP 관련 사업까지 확장 예정. 자체 개발한 게임을 퍼블리싱하여 글로벌 마켓,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등에 직접 공급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 중임. 기업 개요 대시 모바일 게임 개발 스튜디오 설립 등을 통해 퍼블리싱 전문 업체로 사업 구조 개편, 쿠키런 등의 인기 모바일 게임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주 쿠키런 데브시스터즈 킹덤 주 마이 쿠키런 프레스 A 주 데브시스터즈 데코 플레이 등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종속 기업으로 보유. 대시 쿠키런 인지도를 기반으로 캐릭터 상품 사업을 진행 중이며 쿠키런 IP 확장 및 장르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신작 모바일 게임 쿠키런 킹덤의 출시 및 대규모 업데이트 등으로 흥행한 가운데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역시 흥행하며 전년 대비 400% 이상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 대시 쿠키런 킹덤의 글로벌 출시 확대 및 흥행 지속, 어번 스매시, 세이프 하우스 등의 신작 PC 게임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8월 22일 기준 장마감 데브시스터즈의 시가총액은 4,69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데브시스터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3위입니다. 데브시스터즈의 상장 주식수는 1182만 9,600의 순주입니다. 데브시스터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데브시스터즈의 퍼은 9.5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8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9.9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27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64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6.7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16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49배, 15,94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55,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22억 원, -61억 원, 56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9억 원, -59억 원, 604억 원입니다. 데브시스터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4번지 91%이고 유보율은 3,367.3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2.50이며 전일 대비해서 30.19-1.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5.87이며 전일 대비해서 18.30-2.2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의 2022년 8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9,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750원보다 1,0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1,8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의 종가는 39,700원이며 주가가 데브시스터즈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의 종가는 39,700원이며 주가가 데브시스터즈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7%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데브시스터즈는 거래량 84,95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37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6,707주, 키움증권에서 16,404주, 이북증권에서 1,10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758주, NH투자증권에서 6,44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3,201주, 키움증권에서 90주, NH투자증권에서 9,34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985주, 삼성에서 5,59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72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1,704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캐릭터 상품 관련주 데브시스터즈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